안녕하세요. 외교부 군축 비확산 담당관실 진의림 사무관입니다. 저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 그리고 화학무기 금지 기구의 국내 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청년과 군축 비확산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군축 비확산 사업들 그리고 그런 기회장들을 많이 마련하려고 그리고 홍보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청년과 군축 비확산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18년, 2019년도에 구체화된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군축 의제 중에 청년 참여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라는 그 의제를 이제 우리나라가 주도국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하던 끝에 2019년 11월 달에 있었던 유엔총회 1위원회, 이제 1위원회는 군축 비확산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청년과 군축 비확산 결의를 우리가 단독 상정해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하고 찬성하는 컨센서스를 확보를 했었죠. 그래서 청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청년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기도 하고 사회 변화의 주체이기도 한데요. 쉽게 머릿속에 그려보자면 지금 청년 세대가 군축 비확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이 친구들이 10년 뒤에 실제 군축 협상에 참여했을 땐 과연 어떤 결과물을 이뤄낼 수 있을지를 그려보시면 그 중요성을 더욱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핵 비확산 조약 NPT가 발효한 지 50주년이 되던 해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참여를 증진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25개국을 대표해서 청년들이 참여해서 모의 회의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청년들은 소통하는데 늘 솔직하고 열정적이더라고요. 친구들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제가 2015년도에 입부해서 이제 6년 차가 되는데요.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외교관으로서의 모습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면 실제 들어와서는 외교관의 역할이 다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짜여진 각본 안에서 외교관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안에 뭐 마크 협상도 있고 국가들 간의 이합 집산도 벌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 안에 사실 보이지 않는 다이나믹이 존재했고 숨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미션이기도 하고 저희 과의 미션이기도 한데요. 이제 청년과 군축 비확산 결의가 격년제 결의안이라서 올해가 2차 결의안이 상정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좋은 요소들을 넣을지 저희 과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청년 주도국으로서 이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이제 UN과 공동으로 청년과 군축 비확산 포럼을 1차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6월 말에 있을 예정이니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확보하고 홍보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